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저녁 시간에 한번 거리대 아이들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적시만 저희 섭살리스 금이에요. 아주 그 파랑색 기본적인 옷자람 치마 두른 것처럼 똑같이 심하게 그래서 적심을 해줬더니 얼굴이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얼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나왔거든요. 여섯 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까지 부엌 창가에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너무 웃자라는 것 같아갖고 햇볕을 보여주려고 어제 오전에 내놓은 것 같아요, 오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자른 머리거든요. 얘가 치마를 밑에 쭉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햇볕에 내놓으면 안 좋은데 그래도 하루가 이제 지난 거죠. 그런데 타지 않고 잘 있네요. 신기할 정도로. 금 애들이 원래 햇볕에 약한데 저는 금도 햇볕에 내놓고 이렇게 키운답니다. 오히려 햇볕에 내놓고 키웠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진짜 화상을 입게 되면 진짜 못난이가 되죠. 저희 홍상생술 완전 지금 입장이 쭈글쭈글 종잇장처럼 변했어요. 오는 비를 거진 얘네 맞고선 키운 거거든요. 거리대에 그 하우스를 덮어도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비를 맞아요. 근데도 이렇게 물이 쭈글쭈글 물급하죠. 그래서 오늘 물을 줄까 합니다. 그래갖고 물을 좀 듬뿍. 내일 한 4시 정도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 얘도 그렇고 지금 얘가 도태랑 군생인데 얘도 하엽이 엄청 많이 있어요. 얘도 오는 비를 거진 다 맞춰서 비가림을 안 해주고 키운 애인데 물이 너무 고파요. 원래 제가 이거 싱크대에 데려가서 물 샤워를 시키는데 제가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애들을 물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오는 비를 맞고 얘네들도 이제 뭐 오는 비를 맞고 믿고 올해는 진짜 수돗물 준게 얘네 먹은 게 처음이죠. 올해 수돗물을 처음 먹었는데 이제 장마가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 같아요. 최단 장마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엔 최장 기간에 장마였는데 그 다음에 진짜 작년에는 엄청 걱정했어. 뭐야, 이게 진짜 기후가 많이 이상해져갖고 내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나지 않을까? 막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기하게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비가 오니까 이거 뭐야, 장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비가 오고 그러지? 그랬는데 이제 6월 달까지 계속 비가 왔었죠. 막 하루 걸러 하루 오고 하루처럼 매일 오는 적도 있었고 그런데 장마가 시작됐다고 7월 달에. 근데 그때서부터 비가 안 와요, 여기는. 신기할 정도로 밤에 도둑비처럼 조금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게 비가 왔을까 할 정도로 애들이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지는 않았는데 흙에는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올 6월 20일 날 분갈이를 해줬던 애들이에요. 제가 이제 고급 창들을 경매로 데리고 와갖고 분갈이를 해주고 한 열흘 정도 이제 베란다에 있다가 너무 오래 있다가 나간 애들이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도 농원에 하우스에 있었던 애들이라 그래갖고 한 열흘 지나고 이제 거리대에 내놨죠. 근데 흙이 매일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기할 정도로 누가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애들이 흙이 젖어 있는 거야. 신기할 정도로 해서 이거 뭐지? 물이 이 정도면 말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적은 없었는데 늘 젖어 있어갖고 누가 나 몰래 와갖고 물을 주고 가나 아니면 새벽에 누가 물청소를 해갖고 젖어 있나. 그럼 물청소하면 또 생장점에 얼굴에 물방울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흙에만 젖어 있으니까 신기할 정도로 해서 얘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붉은 또 창이라 얘네들이 또 물음에 또 약한 애들인데 흙은 또 매일 젖어 있지. 그래갖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흙이 그래도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겉흙이.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 흙이. 그래서 오늘은 물고파하는 애들을 물을 주셔도 돼요, 이제. 물을 주셔도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물 주려니까 내일 또비 온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일기예보로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진검다리식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비 오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갖고 내일 그냥 비를 맞출까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굶어져 있는 거,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고, 물은 달라 그러는데, 비는 오면 흠뻑 와야 되는데, 겉흙만 살짝 젖을 정도로 오니까 애들이 진짜 이렇게 또 올해 묵은 흙 같은 경우에는 물빠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또 환기가 아주 좋게, 물마름이 좋게 심어졌기 때문에 물이 금세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를 매일같이 그렇게 6월 달도 맞고 7월 달에도 간간이 새벽에 비가 오긴 했었는데 6월 달보단 덜 왔어. 이게 비가 온 건지 안온 건지 할때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같은 그 중부 지역이라도 인천하고 뭐 수원 뭐 이렇게 그쪽에는 또 많이 왔다 그러고 부천에도 많이 왔다 그러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물을 많이 고파하는 상태예요 지금. 아. 또 꺼놓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물고 파요. 7월 달서부터 비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는 순간서부터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남부 쪽에는 피해가 엄청 크고 막 지금까지도 비가 오는 지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7월 한 중, 그 말까지는, 그래도 7월 달까지는 애들이 성장이 잘해요. 7월 말이 아니면 애들이 성장을 무지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높지 않으면 지금 온도 차이가 그래도 9도에서 10도 정도 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을 너무 안 아끼셔도 돼요. 이제 장마도 지나갔고, 최단 장마, 짧은 장마라고 하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비가 장마 기간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습도가 높은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을 듬뿍 줬죠. 그렇게 물을 주실 분들은 7월 말이 되기 전에 듬뿍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물을 굶기셔도 되는데, 저는 요런 것 물을 줘요. 이제 거진 얘네들이 몇 년씩 이제 살았던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막 와서 자리 잡아가는 애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저는 한 분갈이하고 계속 이제 또 열을 입고 나왔을 때 며칠 한 열흘 정도 비가 이제 또 흙이 계속 젖어 있으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도 잘 있고, 얘그 블랙 로즈도 얘가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레드 계통 애들이 여름에 무름이 잘 오는 애들이라. 근데 이렇게 보면 러블 로즈가 있죠? 저희 집 러블 로즈가 하나가 이렇게 물러갖고 썩어서 빠이 했답니다. 여기다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고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석연화가 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갖고 못 봤는데, 이렇게 바로 또 표시를 내네요. 그래도 6월 달 내내 비 오고 3월 달부터 비가 계속 많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물렀네요, 이 비. 물렀어. 아주 찐득찐득하게 뿌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러블로즈가 상당히 저희 집에서 강했었는데 이렇게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신기해, 3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왔었으니까, 그래갖고 그 사이에 저는 물은 애가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은근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4개 중에서 15개인가 14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물은 거니까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봐서 좀 물고 파는 애들은 물을 줄 거예요. 얘도 지금 입꼬지를 크는 콜로라타. 입이 하엽이 엄청 많이 졌죠? 원래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물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물이 든 거는 물고 파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이 든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지금 애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애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묵은 애들이라. 걱정을 안 하는데, 묵은 애들이라 걱정하는데, 햇볕에 좀 요즘에 립스틱들이 많이 타갖고 좀 걱정은, 저기 립스틱이 햇볕에, 한여름 햇볕에 좀 약해요. 그전에 괜찮은데 오히려 스포클론이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고, 러블리 로즈는 작년 여름에 제일 무사하게 잘 있던 하나가 이렇게 물러서 빠이를 했답니다. 이렇게 지금 붉은 창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신기하게 그래도 보낼 것 같았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고 파는 애들은 지금 한 7월 말이 되기 전에 물을 한번 수돗물로 듬뿍 샤워를 한번 해주세요. 맑은 날에, 또 비가 연장 오는 날 해주지 마시고 맑은 날에 좀 이렇게 해주시고 밤에 물을 주세요. 낮에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려있는 여러분, 행복한 꿀알이 되세요. 바바이.